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소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소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가난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 민주주의를 무색하게 만든다. 부자들은 가난에 익숙한 빈자들보다도 더 가난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악착같이 기득권을 선점하려 하고 공적인 청렴함을 지키면 망한다고 여긴다. 이는 금권 정치의 결과이며 그 치료약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사회체제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희생하는 사회체제이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버나드 쇼의 쇼에게 세상을 묻다라는 책의 한 귀절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네, 이분의 어떤 경험을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바다바람 함께 자라온 새콤달콤 쌉싸름한 세상의 맛, 자연과 어우러진 탐나 제조의 성과, 따사로운 햇살 온정 먹음은 서귀포 남원 하기리 강귤. 새해 발걸음 힘내십시오. 인사드립니다. 강귤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 세상 향해 가는 님들 주문 희망합니다. 010-8936-4705, 010-8936-4705, 곰바부.net, gombabo.net. 고맙습니다. 네, 5시 19분 50초 됐습니다. 평소보다 약 15분 늦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광화문에서 이곳을 오기 위해서 연세대 쪽으로 넘어오는 금화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그 터널 안에 한 40분 좀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겠고 안내도 물론 없고 교통방송에서도 또 공지가 소식 전하는 게 좀 늦었고요. 그래서 터널 안이어서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세대학교 앞을 지나서 한강을 건너는 성산대교에서 꽤 커다란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한
4시 한 45분경쯤 제가 알게 돼가지고 제작진한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좀 늦는다, 커버를 좀 해달라, 그리고 행여라도 제가 교통사고 당한 게 아니라고, 행여라도 그렇게 들으실까봐 분명하게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몇몇 분께서는 마치 제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들으셨나봐요.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쓰여있는 걸로 봐서는 교통 혼잡 때문에 좀 늦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예, 좀 늦게 찾아뵙게 돼서 송구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정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더군요. 아울러서 무슨 교통사고 난 것으로 몇몇 분이 아셨던 모양인데 한국어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시작하죠. 더민주당 반값 전월세를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그런 움직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칭 반값 전월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인 또는 4인이 각각의 방을 사용하면서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개념을 도입해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포용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워 서민층과 중산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대변되는 고단한 청년층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젊은 층은 전통적으로 야당 지지 성향이 강했지만 취업 등 경제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는 등 빠르게 탈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층이 다시 야당을 지지하며 투표장을 찾아두는 게 야권으로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민주가 준비 중인 청년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값 전월세 정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직 상승한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연장선입니다. 네, 더민주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전월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반값 전월세는 2인 또는 4인이 한 가구에서 각각의 방을 쓰면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은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개념입니다. 여러 명이 전월세 값을 나누면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주거가 가능해진다는 게 더민주 총선정책기획단 측의 설명입니다. 또 임대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땅값이 낮은 공공부지나 학교 재단 부지, 도시계획 승인 이후 장기 미개발된 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선 정책기획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월세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실현된다면 청년층이 겪고 있는, 특히 청년층이 지금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 대결로 가는 게 올바른다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자, 국회 법사위에서 원샷법, 이른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인데 원샷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원샷법 통과가 됐고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여야 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 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재고특별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법으로 과잉공급 업종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사업재편 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에 따라 이 법안 통과 이후 기업이 야당 주장처럼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습니다. 또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내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재벌에 대한 특혜를 주는 요소가 훨씬 강하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본회의 통과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난 29일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 내일 글쎄요 본회의 잘 될까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재벌에 대한 특혜가 왜 담겨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균형 있게 봐야 할 겁니다. 마치 무슨 뭐 발목 잡기다 누가 안 하고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통과가 안 되니까 경제가 엉망이다 이런 것은 편향적 시각이라는 것 뭐 물론 다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요. 자, 그 정동영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복당을 해달라 그 과정에서 뭐 어디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느니 아니다느니 말들이 많았는데 더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동연 전 장관에게 비례대표나 전략공천 같은 거 제안하거나 얘기한 적 없다.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다. 이거 분명히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이 정동영 전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면서 비례대표 등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정 전 의원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한 번 만나자는 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정 전 의원 측은 자신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등을 제안받고 더민주의 전주 덕진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김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노영민 충북 청주의 노영민 의원이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의 불찰이 총선 승리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입장으로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노영민 의원이 오늘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은 지난달 25일 시집 강매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사실상 총선 공천 배제형인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불출마 선언으로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노 의원은 오늘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불출마 선언문에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책임 있게 제 거취를 정하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당에 대한 도리라 믿는다며 그동안 정말 고통스러웠고 알려진 것과 실체적 진실 간 괴리 사이에서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다 수원수구다. 다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의원이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내보낼까? 도정환 의원 이름이 들먹여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의 대체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징계 직후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왔던 같은 당 도종환 국회의원은 침묵을 깨고 당이 요구하면 출마하겠다고 밝혀 지역구 출마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17대 총선부터 청주 흥덕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해왔던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민주는 그의 대체자를 찾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구에는 같은 당 정균영 예비후보가 활동 중입니다. 지역 정가는 정예비 후보 외에 도의원과 한범덕 전 청주시장 등도 노의원 대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시장은 이미 청주 상당구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로 지역구 변경 가능성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도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유지했지만 노의원 불출마 선언과 맞물려 입장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전 지지율을 모두 다 회복을 했고 안철수 신당은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면서 안 의원의 탈당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 2,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40.6%로 2주 연속 상승하며 안 의원 탈당 직전인 12월 2주차 이후 6주 만에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더민주는 3주 연속 상승해 26.9%의 지지율을 얻어 역시 안 의원 탈당 이전으로 복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당은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의 통합 소식 등이 알려졌음에도 전주보다 4.0%포인트 하락한 13.1%를 기록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고 지지율을 보인 1월 2주차와 비교해 2주 새 7.6%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대표직을 사퇴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0%포인트 하락한 18.8%로 2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오차 범위에서 앞서며 3주 연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13.2%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 전 대표와 안 의원의 하락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1.8%포인트 상승한 9.1%로 3주 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오차 범위에서 앞서며 4위를 회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44.8%였고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올라간 49.6%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유럽으로의 난민 러시 이미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고 잘 아실 텐데요. 그리스의 어느 한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 이런 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난민 구조에서 최전선에 나선 그리스 도서 주민들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1일 AFP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6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그리스 도서 주민을 평화상 후보에 추천해야 한다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국제시민운동단체 아바즈에는 31일 오전 6시까지 총 59만 7,697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현지 언론도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수잔 서렌든을 포함한 인사들이 그리스 섬 주민들과 어부 등을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는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 소식 한번 들어보죠. 일본인의 72%, 그러니까 압도적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72%가 한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조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인 70% 이상이 작년 말 한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1월 30일에서 31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한일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가 72%에 달했고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19%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합의 내용과 합의 후 아베 신조 총리의 국회 발언 등을 놓고 한국 내에서 거센 반발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일 간 군 위안부 합의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가 65%에 달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한편 런던에서는 살아있는 위안부 소녀, 뭐 이게 이런 퍼포먼스가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한일 간의 근현대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살아있는 위안부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런던 그린파크 인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난달 27일 깜짝 퍼포먼스가 펼쳐져 영국인들과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흰색 쪼구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단발머리 소녀가 의자 위에 앉아있고 그 옆엔 빈 의자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위안부 소녀상을 연출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주먹을 쥐고 말없이 앉아있는 소녀는 지나가던 런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지 한인들과 유학생, 영국 현지인까지 2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일본 대사관의 요청으로 출동한 런던의 경찰관들도 이들의 집회를 보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며 지지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1월, 어제가 1월 마지막 날이었죠. 1월 수출이 6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친 탓일 텐데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최대 폭락. 이거 좀 많이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올해 들어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은 367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18.5%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여진이 있던 지난 2009년 8월 20.9% 감소한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지난해는 연간 수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7.9%였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달은 10월로 마이너스 16%였습니다. 지난해 10월의 감소폭보다도 더 확대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업일수 감소, 선박 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과 유가 급락, 중국 글로벌 경기 부진, 주력 품목 단가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른바 소두증 유발할 수 있다는 거. 반바지나 민소매는 피하세요. 우리 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철 앞두고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비해서 지금 벌이자는 캠페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관광객과 올림픽 선수단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남미 최대 여행철인 리우 카니발과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과 올림픽 선수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선수단에게 가능하면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지 말고 모기 살충제를 자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위생지침 안내책자를 선수단에 배포하고 선수단을 대상으로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전문가가 포함된 올림픽 의료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업계와 협력해 중남미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요 증상, 감염 경로, 예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해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모기 때문이겠지만 반바지나 민소매는 피하라. 지금 주로 이제 중남미 그러니까 우리와는 계절을 완전히 달리하는 남반구인데 이게 항공기 여행객 이런 걸 통해서 급속히 확산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미 이 증상의 환자도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를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대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추워졌던데 날씨 어떻답니까? 화요일인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문호경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송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유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예. 국민의당 모두 다 지금 뭐랄까요, 대표 체제의 변화가 왔거나 아직 확립되지 않았거나 반대파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거나, 예. 이른바 뭐 경영학 또는 경제 실물 경제 측에서 있는 이럴 때 이제 오너 리스크 이런 말을 하는데. 예. 경제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정치에 뭐 그대로 쓰기는 뭐하지만 어의는 분명히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예. 새 당의 이른바 지금 오너십, 예. 이런 거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일단 그 오너 리스크는요. 내일 저 국민의당 창당을 하니까. 그렇죠. 요 끝나고 제가 내일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이요? 예. 오늘은 지금 좀 짚어보자, 뭐. 뭐, 내일 창당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따로 있어서. 아니, 그래도 잠깐 정리를 하고. 예, 새 당의 현재 오너 체제를 한번 점검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 새누리당 들어가서요. 네. 김무성 대표로 대표가 된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의 뭐랄까 설화? 이 부분, 그러니까 대표, 권력자 조금 뭐 이런, 예, 거. 권력자도 그렇고 인종주의적인 발언도 그렇고 정책에 있어서의 그 발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대표가 전체를 아울러서 소위 그 내부에 있는 친박과 비박, 내지 뭐 무슨 진박, 가박 뭐 여러 가지 박들이 많은데. 이 아울러서 대표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그 가까운 이제 의원들만 모여서 따로 식사를 했다. 예, 한 50명들 이렇게 뭐 불러 모았다며요. 예, 그거는 사실상 대표로서는 좀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막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들 하는데, 아, 대표니까 양쪽 사람들 다 불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친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보면서, 예. 김무성 대표가 이번 모임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권력자라는 단어를 두 번씩 사용하고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이번 모임도 이렇게 모인 걸 보면은. 의도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로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는 공당의 대표라기보다는 그 박 내지 비박의 개파수장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친박 쪽에서 하고 있죠. 이건 충분히 그 이해할 만한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오너리스크로서의 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합니다. 네. 오너리스크. 어디나 깃발 든 사람. 예.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예. 저 내일 언제 국민의당이 공식 창당을 하니까, 예. 국민의당 태동부터 내일 뭐 면면들, 그리고 정책 사실 뭐 그동안 내놓은 건 뾰족히 없기는 하지만, 예. 또 정당에서 정책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국민의당에서는 내일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예. 이거 뉴스브리핑에서도 잠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동영과 천정배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뭐 언론 릴리스 태도? 일종의 뭐 일각에서는 언론 플레이 이런 말도 합니다만, 요것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정동영 측 그 측근과, 네. 제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측근하고. 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생생하게 좀 전해 주시죠. 예, 그 정동영 의원에게 26일날 김종인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죠. 네. 함께 하자. 네. 정동영 의원 아직 산중에 있다. 김종인 그 대표, 아니 위원장 언제 서울에 오느냐. 정동영 설날에나 상경한다. 이게 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라는 걸 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언제 올 거냐? 그래서 서울에 간다. 예. 아주 짧은 통화였는데. 그렇죠. 짧은 통화죠. 그런데
CBS 노컷뉴스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네. 김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죠. 정 전 장관에게 복당을 요청하면서 비례대표 피해나 서울 분구 지역 공천을 제안했지만 정 전 장관이 이를 거절하고 전주 덕진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 로 나왔어요. 이게 워딩이 이렇게 뽑아졌어요. 네, CBS 노컷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죠. 처음에. 예, 보도를 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주 애매한 게 문재인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이라고 뽑았고요. 거짓말했냐? 아니 거짓말 아니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CBS 노컷뉴스에서 소설을 썼다는 거거든요. 소설을 왜 이렇게 썼나? 글쎄요. 세 번째, 그러면 이거를 보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음모를 꾸몄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대변인 격인 그 정동영 전 의장의 대변인 격인 임 종인 이제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서 네, 안산에서 옛날에 국회의원도 했던 예, 변호사죠. 예, 임종인 씨. 확인했는데 맨 처음 기사를 보고 되게 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는데 당에다가 알아봤는데 당도 황당하죠. 당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아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켰어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사실 무근을 이야기했는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거는 배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정동연 전 그 의원은 현재 전주 지역, 그러니까 그 전북 지역으로 무소속 연대로 전북 지역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친놈 없어요. 친노가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친문이든 비문이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일을 막기 위한 장난을 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남부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고 이거는 밝혀질 겁니다. 자, 천정배 거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문제는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건 지난 26일 날 일어났던 것이고요. 네. 지난 1월 4일 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당시 대표가 천정배와 김부겸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추진한다. 조기선거대책의 카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하면서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동아일보의 1월 4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문제는 뭐냐면 천정배 의원이 뭘 하고 있었느냐. 더불어민주당과 선을 끊고 안철수 신당과의 협당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 해서 천정배 의원 측에서는 굉장히 폭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사후 언론 플레이가 반복된다라고 천정배 의원 측에서도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언론의 기정사실화돼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언론 플레이라고 명백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천정배 의원 측의 일은 넘어갔지만 이번에 정동영 의원 측에서는 언론의 고소 형사 고소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CBS 노컷뉴스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 결과가 밝혀지겠죠. 아, 이거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측이 기획하고 흘린 언론 플레이다. 예. 이렇게 확실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요. 아니, 지금 아직 그 의심이 확인이 안 됐으면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도가 정확한. 그렇죠. 예,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CCBB를 가리기 위해서 그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다라고는 아직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은 공식 확인된 건 없다. 공식 확인되기 위해서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라고는 지금은 말해서는 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물론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사실이고요. 예. 그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슬쩍 한번 흘리고 떠보고 했던 것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새누리당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근데 그거 잘 안 뜯어 고쳐질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노란하는 언론도 좀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많은 수의 보수 언론인 출신 내지 그 종편에 출연하던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 공천을 거의 뭐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갔겠죠.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윤창중 대변인이 있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언론인이 자기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공기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이렇게 확 휘어지는 그 여론이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보고 세상을 판단합니까? 신문 보고, TV 보고, 언론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윤창중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조차 그렇게 계속 반발하는데 누가 찍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찍었거든요. 저 사람. 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채널에 윤창중 씨의 열렬한 팬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팬 정말 팬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직접 이렇게 그 챙겨봤다라는 얘기가 많이. 팬이었는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참 황당한 인사였고. 예. 그러니까요. 내부에서조차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물리치고 나중에 그렇게 사고가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과 아직 뭐 없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비단 한두 개겠어요. 그나저나 예전에 한참 저 윤창중 씨 집 앞에서 기자들이 뻗치기 취재하고 뭐 치킨 시켜 먹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니 의미가 없죠. 요즘은 어디 거기 이사 갔나 아니면 치킨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많이 배달해 먹어도 기자들이 먹으면 그러니까 언론이 부박하게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 윤창중 씨 뭐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전혀 뭐 알 수가 없어요. 어디 뭐 많이 아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이렇게 그 한참 활동할 때는 자주 부딪혔었는데 뭐 지금은 뭐 전혀 방송 쪽으로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세 당 모두 지금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다. 근데 어디가 더 위기 극복에 능하는지 이런 것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고. 내일은 그 국민의당 창당하는 날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총체적 평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